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까지 지금 이야기가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한국당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 전 대표,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이렇게 지금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자유한국당의 이 지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심중을 읽고 있는 것인가 약간 의심스러운 것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을 받고 싶어 한다든지 사면을 염두에 두고 재판 절차 진행했으면요. 지금과 같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좀 지연 전술을 상당히 펴고 있죠. 그러니까 상당수의 어떤 그 공판에 참석하지 않는 등 그런 지연 전술을 통해 가지고 원래 사면이라는 게 뭡니까? 이건 보석이랑 다릅니다. 사면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확정 판결이 나야지만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정치적인 결단을 통해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뭐 3심까지 가려면 한참입니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면을 염두에 두고 움직인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이런 것을 제시한다 해도 저는 단순히 이제 지지층 내에 친박 세력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지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랑 이거에 대해 소통한 적도 없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메시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짜 생각해서 하는 걸로는 볼 수 없다.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상의한 적이 없을 겁니다. 예, 그래놓고 그냥 그렇게 한다. 예. 실제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곤란할 거다. 본인의 의사라도 물어야죠.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하면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의도인지를 파악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겁니다. 홍준표 대표 같은 사람은 얘기해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황교안 대표나 이런 분들도 중간자를 통해 가지고 전달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의사 전달이 없었을 겁니다. 네. 네. 저는 역시 자유한국당이 정치계의 미세먼지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좀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도대체 이 상황에 어떻게 박근혜를 사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을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하실 수 있을지. 사실 보석이랑 사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고 박근혜 뭐 말씀해 주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재판 자체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위치에 맞는 이야기가 아닌데 그걸 다 아실 분들이 오히려 국민들께 잘못된 방향을 호도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이나 혹은 화법을 쓰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정치권들의 태도가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더 만들게 하는, 불안하게 만들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전직 대통령 중에 자신의 죄값을 온전히 치른 선례가 없지 않습니까? 혹시 이명박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게 되질 않을까? 국민들이 당연히 우려스럽고 걱정하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죄의 경중이라는 걸 따지잖아요, 보면은. 가볍고 무거움을 따질 때. 그렇죠. 그런데 둘 다 무겁긴 하지만은 과거에 내란죄로 기소됐던 두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두 전직 대통령. 그렇죠. 그 전두환 노태우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의 당시 결단으로 어쨌든 사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전례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고 굳이 경중을 따지자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참 문제된 일을 했지만은 내란죄에 준하는 것까지는 아니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주장을 자유한국당이 하는 배경에는 그런 게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국민 감정 자체는 그때와는 약간 다른 것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용서할 때는 사실 사면할 때는 김대중 대통령은 그 군사정부 시절에 그 독재자들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했던 사실 죽을 고비까지 넘기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용서하겠다고 했더니만은 국민들이 아 그러면 이해할 만하다 이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을 대신해서 용서를 하거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을 대신해가지고 사안을 이해한다고 표현하기에는 어려운 정도의 국민 감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형태로 이제 결론이 나진 않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에 거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부역하다시피 했었던 사실 사법농단을 눈뜨고 지켜봤던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기에 더더욱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사법부의 판단을 이제 국민들이 지켜봐야 되는 건데요.